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요. 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하나 다 질문해보고 싶은 거리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루이팀에게 팬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을 좀 간단간단하게 OX 토크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좀 빨리빨리 질문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 보여. 아유, 얼굴을 좀. 정말 팬 서비스가 확실하신 분이네요. 네, 첫 번째 질문. 슈퍼스타 K 출연 이전에도 난 어딜 가나 인기남이었다. 최종 이상형 한희진 씨 이후에도 나는 이상형이 계속 바뀌고 있다. 정준영보다는 내가 대세다. 내가 봐도 난 정말 잘생긴 것 같다. 어쩌자는 것 같아. 아니, 여기서 지금 슈퍼패스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나중에 부가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활동을 하면서 내 마음을 살짝 빼앗아간 여자 연예인이 있다! 나는 모델... 아, 여러분의 질문사항 제가 접수했으니까 잠시 후에 또 여쭤볼게요. 나는 모델에도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다음 질문입니다. 술은 역시 막걸리가 최고다! 나는 아직도 무대에 설 때 많이 떨린다. 네, 마지막 질문할게요. 연애할 때 나는 나쁜 남자다. 아니에요. 네, 어쨌든 잠시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OX의 토크를 함께 나눠봤는데 지금 이 객석 중간중간에서 계속 질문사항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그 이상형에 대한 얘기를 좀 잠시 나눠볼까요? 네. 뭐 좀 그렇게 진행 중인 이상형이 많은 건가요? 아니, 뭐 어떤 분들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안 그러실 분들 많거든요. 그럼 이제 커서 만나시는 분이 이상형입니까? 아, 지금 여러분의 이상형은 누구? 그런 거군요. 좋네요. 이렇게 말할게요. 지금도 계속 이상형이 바뀌고 있나요? 지금도 계속 이상형이 바뀌고 네, 있나요? 네, 저는 계속. 그러면 한 사람을 딱 지목한다기보다 정말 이런 스타일을 만나고 싶다. 이상형은 직접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좀... 이제부터는, 아니, 저 눈 예쁜 여자 되게 좋아요. 근데 다 예쁘십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다 너무 예쁘세요. 그리고 아, 싫대. 그리고 특히 좀 말할 때 좀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고 좀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길을 택하고 나서부터 느낀 게 이제 방송 외의 삶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있다 해도 좀 주로 쉬는 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외로움을 타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그 기분으로 막 노래도 쓰고 이러는데 그래도 이제 2014년도 밝았고 하니까 여자친구 한번 만나고 연애 급집? 아니에요. 그래도 또 새해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하면서 또 아름다운 곡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렇구나.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제 그 앨범이 나오냐는 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이별곡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사랑스러운 감미로운 곡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정말로 마음을 빼앗아간 여자 연예인이 하나도 없나요? 아, 정말 수정이 누나를 뵀었어요. 네네네. 근데 수정이 누나가 이쁘시더라고요. 근데 또 워낙 또 제 스타일이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감. 아, 정말 이 누나들은요. 좋습니다. 그 누나라는 말 한마디에 쓰러지거든요. 우리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누나일 텐데 누나 한 번만 좀 불러주세요. 누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참 어딜 가나 많이 듣는 질문이겠지만 정준영 씨하고의 질문은 참 많이 듣죠? 아, 예, 그럼요. 그 보여지는 것 말고 두 분이 실제로 어떤 사이세요? 실제로 저희 지금 거의 같이 사는 듯이 하고 있고요. 네. 아이. 그리고 게이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감하다느라서. 아, 저 게이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워낙 또 이게 안 맞는 것 같지만 좀 맞는 점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밤 시간 빼고는 거의 같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친해질 수밖에 없는 사이인 것 같아요. 자기 일 하러 가죠. 그러면 그 슈퍼스타K에 같이 출연했었던 동료들 말고 가까워진 연예인이 있어요? 가장 친한? 아, 그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니 그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난 기대했거든요. 아, 그래서 연예인분들이랑 친해지 제일 친한 분이 정준영 씨입니다. 정말 거의 네, 전혀 없어요. 그러면 뭐 올해 목표와 계획이 다 헤어진 거네요. 2013년 최고의 연예인 두 분이 되셔서 내가 제일 친한 최고의 연예인 로이킴, 내가 제일 친한 최고의 연예인 정준영, 서로 이렇게 불러줄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든든한 사이가 아닐까요? 네. 준영이 형보다는 제가 더 최고예요. 여러분 이런 솔직한 매력에 반하시는 거죠? 예. 이제 정말 아쉽지만 마무리하는 시간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토크와 또 음악이 어우러진 콘서트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정말 이런 자리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라도 말해서 너무 많이 갖고 싶고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좀 남의 노래 부를 때가 아니라 좀 제 노래를 부를 때가 되지 않아서 이제 좀 열심히 제 노래들 준비해봤고 나와보겠습니다. 잘 뭐 기대에 안 미치거나 하실 수도 있으니까 기대를 최대한 낮춰주시고 그러고선 제가 앨범 내면은 좀 네, 기대를 하지 말고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이렇게?